아니 근데 오늘 그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뭐인 일로 네.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우리 저 제작자님이 네. 뮤뮤가 오늘 부재가 될 예정이라면 예. 빨리 비행기 잡아타고 오라고. 아니 구라치지 말고. 아니, 뭐 지금 청취자들 무롱해요? 왜 올라온 거예요? 아니 뭐 이거 녹음하려고 왔어요. 진짜로. 야. 술 마시려고 왔어요. 네. 아 모임이 있었던 걸로. 네네네. 모임. 아니 근데 오늘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네. 서울을 또 간만에 오셔서인지 네. 되게 그 만나자마자 정신없이 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캐릭터였는데 네. 이제 그동안 좀 숨겼어요. 죄송해요. 아, 네. 숨기지 말지. 초반에 그랬으면 그러면 안 썼을 텐데. 부담스럽다고 잘릴까봐 네. 한 3회 정도는 이제 살살 이제 아니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막 행동을 하셔가지고 부산스럽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기 뭐 이제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남자? 네, 남자 여자 지금 뚱카롱 전화가 왔습니다. 뚱카롱이다. 잘렸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녹음 중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녹음 중이시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예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뚱카롱입니다. 아 지금 어딘가요?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아 빈. 아, 좋겠다. 네. 몇 시에요 거기? 여기는 지금 오전 12시 50 아니다 오전 오후 1시 10몇 분이에요. 1시 타키 형이 네. 지금 비는 네. 몇 시일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자신 있게 네. 새벽 4시라고 네. 아하 예. 아, 뉴욕인 줄 아 뉴욕인 줄 착각했대요. 아 그러셨구나. 예. 지금 그 빈에서 며칠째인가요? 네. 저 지금 빈에서 며칠째지?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빈 사람 다 되겠구만. 빈 사람. 네, 저 갈다가 빈이 두 번째 방문이어가지고. 네. 반가워요. 뚱카롱. 안녕하세요. 제주진이 언니요. 제주진이님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서울? 예 예. 내가 올라갈 것만 안녕하세요. 올라갈 것만 사라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빈의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한국은 굉장히 더운데. 아 네, 저 빈에 예전에 왔을 때도 같은 시기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네. 한 5도는 높은 것 같아요. 평균 온도가 몇 도예요? 여기도 제가 32, 3도? 아 32, 3도면 진짜 양반이다. 시원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긴팔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지금 여기 40도 넘었어요. 네, 진짜로 서울? 예. 그래서 미호가 네. 지금 아파서 오늘 방송에 못 왔어요. 더위 때문에 지금 미호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자 오스트라 빈에서 우리 뚱카롱이 더위에 지친 한국 그리고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힘내라는 메시지 네. 한번 전해 주십시오. 아 또 빨끈해야 되는구나. 아 여러분 힘내시고요. 진짜 더운데 나라에서 다 같이 쉬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혼자 쉬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저희 그 패션쇼니까 오스트리아 네. 그 빈 현지인들은 패션 네.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아, 프리한 걸로 100점. 100점? 네. 프리한 걸로 100점.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걸로는 60점? 대충 입고 다닌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더우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뭐 재밌는 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여행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여행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더운데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와요. 네. 못했네 이거를. 네, 아유 우리 뚱카롱이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밝네요. 아직 밝을 수밖에 없죠. 32도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대는데 안 밝을 수가 있나요? 오스트리아를 또 두 번이나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나라인가 보네요.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 타키 형은 저 해외여행 만약에 지금
누가 보내준다 그러면? 아, 전 100% 발리입니다. 또? 네, 발리.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제 가치관하고 맞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냅두기. 나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나도 가보고 싶은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독일 문화원 혹시 알아요 그런 거? 뭐 미국 문화원, 독일 문화 독일 문화원을 방학 때 다녔어요 일부러. 다녔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문화원마다 그 현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매주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이 몇 명을 모집 뽑아서 그때 아마 10명인가 이렇게 뽑아서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정도 문화원을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 약간 그 독일 얘기를 하니까 B급 인생이 독일 사람 처럼 좀 생기기도 했네요.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기는 이 독일 이미지가 좀 있긴 하네요. 갑자기 그렇네. 우리 진희 누님은 아 가고 싶었던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지금 만약에 누가 보내준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전 체코. 아, 나 또 여기 가고 싶어. 체코. 체코. 네,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있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눈 좀 붙이고 계세요.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폴란드 뭐 이런 데. 맞아. 예. 그쪽은 동유럽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조금 다른 문화권이었고. 체코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그 숙박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배낭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그 아주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체코입니다. 저도 가야겠네요. 네. 언제 갈까요? 저랑요? 내가 좀 과하다 했죠. 좋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가고 싶어하는 네. 해외여행지까지 알아봤고요. 자, 17회 1부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뚱카롱의 부재로 B급 인생이 패션 브리핑을 맡아주실 텐데요.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상반기 유통업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매출 신장률보다 1.4%포인트 증가한 것인데요. 이 매출 중 오프라인의 매출 증가율은 2016년 상반기 4.9%에서 지난해 2.9%, 올해는 2.7%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6년 상반기 19.6%, 지난해 13.1%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16.3%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는 대형마트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1.8%로 역신장했고 편의점이 10.8%의 신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전체 유통 매출에서 37.5%를 차지했고요. 매출 증감률은 작년 대비 16.3%였습니다. 의류 부문 매출은 지난 2월, 3월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지난 5월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4%, 6월에도 마이너스 1.9%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은 수입 브랜드만 신장세를 기록했고 남성 의류, 여성 정장은 보합세, 자파와 여성 캐주얼존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상반기 그 유통업체 소식인데 편의점이 유일무이하네요 진짜. 10% 이상 신장률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 뭐 비슷하게 이런 수치를 좀 보였는데 타기 형. 네. 전 지금 계속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평균인가 그 아래인가 아 나 이거 좀 다행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프라인에 지금 스트리트 매장은 정말 작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니 백화점도 뭐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유통업체들 신장률인데 이게 가두점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됐으면 100% 마이너스였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백화점하고 이런 몰 형태의 쇼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프라인
네. 그나마 이 정도로 쉽게 된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에 그 백화점을 제외한 스트리트 매장 제가 그냥 감히 판단하건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은 기본 깔고 갑니다. 마이너스 30까지 가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오질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지난주부터 확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게 진짜 큰 아니,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번째 소식에 그런 얘기가 잠깐 담겨 있긴 해요. 네, 바로 끌어보죠. 두 번째는 한여름에 실시한 겨울 다운 선판매 프로모션 중간 성적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는 물론 캐주얼 브랜드까지 역시 시즌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브랜드에서 선판매를 진행한 점과 7월 폭염이 계속되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 점 등이 판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웃도어 업체들은 벤치파카를 중심으로 선판매를 진행했는데 작년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롱스포츠는 지난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튜브롱 다운재킷 선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했는데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80%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파도 이번 선판매 시즌 판매율이 다소 하락했는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년 대비 진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밀레는 5월 말부터 역시즌 프로모션을 진행해 판매 시기가 길어 순조로운 판매율을 기록하며 최근 1,000장 정도의 다운을 추가 생산했다고 합니다. 특히 핑크 컬러의 벤치파카가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작년 인기 아이템인 카이만 롱패딩이 출시되며 지난해 구매를 못했던 수요가 몰리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초도 물량으로 6만 장을 기획했는데 2만 5천 장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현재 여러 브랜드들에서 선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예, 첫 번째 이슈와 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진이님. 네. 원래 그 패션 업계에서 이런 그 미리 땡겨가지고 선판매를 시작했었어요? 그럼요. 계속 했었죠. 그죠? 네,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선판매를 한 지가? 좀 더 된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한 5년 내. 아니 근데 이게 아까 그 삐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날씨 때문인지 이 홈쇼핑이나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다운 점퍼를 파는 걸 보면 이게 좀 싸면 사고 싶어야 되는데 전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틀어버리죠. 아니, 보는 것도 너무 답답해. 아니, 지금 보면은 건물을 밖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잖아요. 점심시간 때나 뭐 이런 때 그때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우리 겨울에도 뛰어다녔어요. 추워서. 근데 지금 더워서 뛰어다니고 있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걸려 있는 게 윈도우 IMC에 보면은 차가운 느낌의 소재의 제품을 파는 것과 따뜻한 정말 뜨거운 제품을 파는 그 다운 이게 동시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냉소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나 놀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못하고 목적지 하나밖에 거봐 뛴다니까 보질 않아. 너무 더워서 저는 양산 사고 싶어졌어요. 맞아. 양산. 남자 양산. 남자는 양산 왜 없지? 그래서 저는 부채를 가지고 다녀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뭐 부채를 붙이는 용도와 햇빛을 가리는 용도. 네네네. 아니 그거 필수품 아니에요? 저기 휴대용 선풍기? 미니 선풍기. 선풍기도 많이들 가지고 다니죠. 저거 없어서. 밖에서는 선풍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안에 와야 이게 뜨거운 지하철 안이라든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뜨거운 바람. 밖에서 뜨거운 바람 계속 나는데 의미 없다니까. 실외기를 틀어놓은 듯한. 제가 어제 밤에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탁 내려서 문을 딱 닫았는데 실외기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건 아닌데. 아니 그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 이 날씨 때문에 전쟁입니다. 네, 거의 재난 수준이에요. 자 다음 뉴스 들어볼게요. 다음은 트렌드 소식인데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 레트로 트렌드가 패션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스포츠 시장에서는 브랜드 로고를 큰 사이즈로 강조해 레트로 무드를 강조한 놀이부터 어글리 슈즈, 복고 무드의 컬러를 강조한 슈즈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청키한 실루엣의 어글리 슈즈 아이템들은 10대는 물론 20대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데산트는 볼로한 실루엣의 어글리 슈즈 몬스터랩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벌키한 실루엣은 물론 올 화이트 제품부터 로고에 포인트를 준 레드 화이트, 크리미한 바디에 배색 디자인 들어간 블루 화이트 컬러, 올 블랙 컬러 등이 인기입니다. 리복은 비비드한 컬러로 레트로 모드를 강조한 아즈트랙 OG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백터 로고와 바디 전체의 디자인이 이어지도록 제작했으며 제품 밑창에 컬러 포인트를 활용해 레트로 무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엄브로는 여름 시즌에 맞게 청량감 있는 컬러를 더한 한정판 범피 프리즘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를 베이스로 핑크, 퍼플, 블루, 옐로 등 쨍한 컬러를 포인트로 더했습니다. 필라는 디스럽터2, 베놈, 레이 등 다양한 어글리 슈즈를 선보였는데 디스럽터2의 경우 현재 100만족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최근 1998년 전문 러너들을 위해 탄생한 러닝화 볼란테를 업그레이드해 출시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스니커즈 브랜드들도 이 같은 레트로 스타일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슈페리가는 내년 어글리 슈즈 트렌드를 반영한 데디스 쿨이라는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은 기존 슈페르가의 스니커즈와 달리 청키한 실루엣으로 제작됐으며 레드, 화이트, 블루는 기존 시그니처 컬러 포인트를 더해 레트로 무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레트로 트렌드가 패션업계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우리 제주진이님이 또 패션업계 마케팅 이쪽에서 또 잔뼈가 굵으신 분 아니에요? 그랬나요? 지금 뼈가 굵으신데요? 아니, 난 몰라서 질문이었어요.